한태준입니다. 절 찾으셨다고요? 만나 뵙기래서 영광입니다. 저 제1신문사 편집국장 장익태입니다. 절 기억하시겠습니까? 6층 203호에 투숙했던 사람입니다. 심장소크로 죽을 뻔했었죠. 아, 예. 기억합니다. 이제 몸 괜찮으세요? 덕분에 이렇게 만나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만하시길 정말 다행입니다.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늦게 발견했다면 큰일 날 뻔하셨어요. 제 생명의 인연인데 약속하지만 조금만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. 제1신문사에서 나오는 내일자 조가입니다. 이거 다 복사해서 직원들한테 돌려요. 네. 일하라고 애들 뭐 했어? 아, 저희들 신문 보였어요? 투철한 직업 정신으로 고객의 생명을 살린 호텔 총지배인, 4분 동안 심장이 정지해 있던 호텔 주수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공호흡으로 살려내. 저 보세요, 우리 호텔 사진도 실렸어요. 그래서? 예? 신문에 기사난 거랑 이 피망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? 어? 시간만 나면 말이야 그저 옆에 애들처럼 모여서 조잘조잘 되긴 하고, 그렇게 시간 있으면은 창고에 가서 물품 정리나 좀 해. 냉실을 좀 치우든지. 알았어. 아, 여기 시작하지. 그래서 나 화장실 가게 신문 좀 줘. 예. 네, 오영만입니다. 아, 그래. 뭐 기사 봤네. 한태준이라는 사람 그 우리 좋은 친구구만. 근데 그 자네 일은 어떻게 됐나? 예, 네, 그게 말입니다. 아, 죄송합니다, 김 이사님.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. 아니, 그게 무슨 소리야? 아니, 자네 맘에 꽃, 어? 다른 주주들한테 금수를 쳐놨는데 이제 와서 증거가 없다니. 아니 무슨 일처리 그런 식으로 하나? 그 사람 무슨 꼴 만들고 대체 뭐 하자는 거야? 이 사람아, 이 사람아, 이제 총집행 그 저 인맥 투표가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뭘 어찌란 말이야? 아, 시간! 나중에 오겠습니다. 네. 새 사무실이 불편하진 않으세요? 네, 좋은데요. 뭐 필요한 건 없으시고요.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. 빨리 나가자. 생수 더 보내드릴까요? 그러세요. 빨리 나가자. 저 이따 올게요. 실내 온도가 맞지 않으면 말씀하세요, 지배님. 나가, 왜 이렇게 말이 많아? 아, 저기요. 지금 좀 치워주세요. 저 나갔다 올게요. 어머, 어떡해요. 제가 귀찮게 해서 방해가 되셨나 봐요. 아니에요. 잠깐 가볼 때가 있어요. 이따 와도 되는데. 그러니까 나가자 그랬잖아, 빨라. 지배님, 화이팅. 오늘 투표하는 거 알고 있어요. 꼭 되실 거예요. 고마워요.